사실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네. 두 개거든요. 네. 하나가 안전 마진이고 네네네. 하나가 평균 획인데 네. 평균 획의 다른 말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의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현실에서의 사이클보다 훨씬 앞서서 사이클이 벌어진다. 이게 나오지가 꽤 돼가지고 한참 됐죠. 그렇죠? 신간은 아니고 네. 2018년쯤에 나온 한참 됐죠. 예, 네, 한 4, 5, 그렇죠. 한 4, 5년 이상. 예, 그래가지고 좀 지난 책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꾸준히 팔리는 책인가 봐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기 들어가면서 아 이게 바로 사이클이구나. 그러니까 동학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투자의 사이클 이런 거를 이제 막 처음 겪어보시다 보니까. 네. 아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책을 조금 이제 다루고자 하셨던 네. 어떤 의도에서 좀 말씀해 주신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네. 두 개거든요. 네. 하나가 안전 마진이고 네네네. 하나가 이제 평균 획인데 네. 평균 획의 다른 말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마진과 이제 사이클이라서. 네. 근데 이제 안전 마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계속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뭐 해 오셨는데 네. 이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이클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어느 쪽에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 될까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네. 가치 투자니까 네. 사이클이라는 게 뭐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기업의 이익도 사이클이 있고 네. 뭐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고 뭐 신용 시장도 사이클이 있고 네. 일단 이제 뭐 이 인간 세상의 대부분이 다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네. 이 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이클이요? 네, 네. 저는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뭐 금리 인상기와 네, 금리 네. 인하기의 네, 사이클, 네, 네. 이 매크로의 사이클 네. 그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매크로에도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전문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은 네. 그냥 무시하는 게 저는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 사이클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제 그 부분도 뭐 잠깐 얘기가 될 텐데요. 하여튼 네. 그거보다는 하여튼 이제 기업의 사이클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돈이 달러로 빨려 들어가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이거 주식을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혹은 알고는 있는데 왜 주식을 많이 줄여놓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투자를 수십 년 하신 분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비중 있게 또 하고 계시고 네.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 중에 네. 뒷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그래요? 나올 텐데요. 꼭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뒷부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네.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을 하기 전에 요 자료를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네. 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의 예. EPS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에 EPS가 2,570원이던 게 이게 한국 기업인가요? 네. 한국 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09년에 3,000원, 2010년에 4,000원, 네. 그리고 2014년에 5,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조금 떨어졌을 때도 있고. 네. 이 기업의 2017, 18, 19년에 네. EPS가 A일지, B일지, C일지 이 기자님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마냥 늘던 기업은 아니에요. 네. 아,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구나. 네.
그렇죠. 뭐 근데 1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네네. 이 산업 자체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큰 틀에서 보면 10년간 2007년부터 16년까지 성장은 했는데 그렇죠. 근데 약간 12-13년도에 약간 좋지는 않았고 B 아닐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제가 네. 문제를 내면 대부분이 네. A 아니면 B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 회사는 예. C가 예? 정답. 이 회사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아.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국에서 그 K 화장품 열풍이 불어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사드 사태 그리고 그때 이게 이제 정점이 예. 15-16년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A, B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추세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추세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7년부터 16년까지 성장 매출이 계속 성장하면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죠? 네, 선 쭉 그어가지고 네. 이제 선을 얼마나 가파르게 긋느냐 아니면 약간 좀 덜 긋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대부분 이제 A 아니면 B로 답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실제로는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사례고 이제 17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거죠. 네. 이거 일부러 저희 속이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네. 근데 항상 식당 가도 메뉴 보면 ABC 중에서 네. 약간 중간에 있는 걸 많이 사람들이 네. 선택하기도 했잖아요. 네. 네. 가격표 보고도.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넘겨 짚었거든요. 네. 아, 그럼 대충 B일 거야. 네. 아,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사의 대부분은 네.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여튼 세상의 모든 일은 진동한다.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네. 그 얘기를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도 좀 헷갈리는데 추세와 사이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추세랑 사이클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추세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과거에 이어왔던 그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추세적인 사고인 거죠. 직선적인 거. 네. 이렇게 네. 쭉 늘어날 네. 거라고 추세적일 거라고 네. 보는 것. 네. 과거에 잘했던 뭐 잘 나왔던 실적이 미래에도 잘 나올 거다. 과거에 못 나온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은 미래에도 안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추세적인 사고인데 네. 세상은 그거보다는 사이클을 탄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그냥 반복되는 진동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완전히 그냥 동그라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하워드 막스가 네.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경제도 사이클을 탄다. 그래서 네. 이제 경제도 보면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익도 이익이 잘 나올 때가 있고 못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이 이제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데 경제가 네. 이제 호황일 때는 다들 실적이 좋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불황일 그렇죠. 때는 이제 꺾이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기업은 경제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어떤 기업은 경제에 좀 덜 영향을 받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필수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 뭐 음식료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둔감하고 네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제 기업의 이익도 뭐 사이클을 탄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심리도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사이클을 탄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네. 굉장히 탐욕스럽게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네. 사고를 네. 하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비관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탐욕에 사로잡히고 낙관적으로 사고를 할 때는 뭐 하루라도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막 조바심을 내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 네, 막 이런 맞습니다. 말. 네. 그 시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그 2020년 말에서 2021년 네. 초반 요 네.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뭐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비관주의에 사로잡힐 때는 뭐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이제 털어내려고 매도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투자자 심리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태도인데. 리스크에 대한 네. 태도. 이 리스크에 대한 태도도 역시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짊어지다가 또 어떤 때는 네. 사람들이 극도로 네. 리스크를 꺼리는. 그래서 지금이 아마 그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 왜 퀀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네. 표현 쓰잖아요.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네.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 심리, 네. 리스크 회피 심리. 네. 근데 지금은 아주 극도로 리스크를 네. 회피하는 시장이죠. 요즘 신문을 보면 예. 많은 옛날에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 하던 분들이 코인 네. 주식 다 팔고 지금 뭐 적금에 가입한다, 뭐 예금에 가입,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지금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코인 좋다고 막 NFT 전망이 밝다고 막 그런 거 몇백만 원씩만 살 네. 때는 언제고 네. 이제는 어우 무서워서 못 사겠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신용에도 사이클이 있다. 신용.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돌아가는 거에도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들이 네. 내 돈 좀 빨리 가져다 쓰라고 막 빌려주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돈을 빌려주다가 이제 경기가 좀 꺾이면 은행들이 있는 돈도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은행들이 막 네. 돈을 회수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올 초만 해도 예. 사실은 은행들이 돈을 정부에서 막을 정도로 네, 부동산 담보대출 못하게 이제 막을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대출 수요가 네, 그냥 PF 대출은 아예 그냥 뭐 중단시켜 버렸다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하더라고요. 파이낸싱 네, 네. 약간 그 사업장들 제대로 개발 안 될 것 같고 막 이자 네. 연체할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네. 그냥 여기 대출해 주지 마 네. PF 사업 지금 벌리지 마 벌리지 마 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이렇게 신용에도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불황에 이제 돈을 좀 공급을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 경제, 이익, 심리, 신용 이 모든 네. 것에 이제 사이클이 있다. 네. 이걸 한마디로 다 축약을 하면 불황. 네, 예. 그렇죠. 불황과 호황을 반복한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 뭐 이건 다들 아실 텐데요. 불과 뭐 작년 올 초만 해도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해서 집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급매로 내놔도 지금 집이 안 팔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불패론이 굉장히 많이 먹혔던 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사이클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에 무슨 사이클이야? 부동산은 불패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 부동산 사이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네. 이게 신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네. 나니까. 근데 실제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여의도 이 빌딩들 매물로 네. 엄청 나왔었잖아요. 네. IMF 때도 사실 그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었고 실제로 돌이켜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 하여튼 이제 꾸준히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네. 뭐 그게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뭐 그거는 이제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나봐야 네.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얘기를 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 하여튼 뭐 경기를 포함해서 기업의 이익, 신용, 부동산, 뭐 채권 하여튼 거의 모든 거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로병사. 네, 인간의도 사이클이다.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세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서 이 허드막스가 이제 가장 위험한 행동이 이런 사이클을 무시하고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한 태도다,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계속 좋을 거야. 네.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나쁠 때 계속 나쁠 거야. 네. 이것도 사실은 안 좋은 네, 사고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추세적인 사고인 거죠. 네. 아... 안 좋은 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약간 그 뜨거운 손의 오류, 뭐 도박사의 오류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기도 네. 하고요. 네. 앞으로는 좀 이 추세적 사고가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네. 하락장에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네.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알아도 네.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요 책에 나와 요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사이클이 발생을 할까? 무엇이 이런 왜? 사이클을 일으킬까를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제가 그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토끼랑 네, 뭐 얘는... 살쾡이일 수도 있고 여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토끼 잡아먹는 애. 네. 네, 토끼하고 뭐 여우인데요. 이게 이제 그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라고 네. 생물학에서 뭐 나온 그 모델인데 네. 이 토끼 개체수하고 이 살쾡이 개체수 어떤 또는 여우 개체수의 변화를 이제 조사를 해서 네. 살펴봤더니 토끼가 많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네. 이제 여우도 먹을 게 많아서 여우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제 여우가 토끼를 계속 잡아먹으니까 네네네네. 토끼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끼 개체수가 줄어들면 여우도 먹을 게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여우 개체수도 따라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토끼 개체수가 늘어나면 여우도 늘어났다가 여우가 이제 너무 늘어나게 되면 토끼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또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여우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자연의 법칙. 네, 이게 이제 좀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거죠. 토끼 네. 개체수가 먼저 늘어나고 줄어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여우 개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벌어지는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체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토끼하고 여우의 얘기였는데 네. 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저거는 실존하는 회사인가요 혹시? 네. 이게 이제 그 닭고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이제 앞에서 그 토끼하고 여우의 개체수가 이렇게 네.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줄었다 늘었다 예. 그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그런 자연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닭고기 회사 같은 닭고기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를 보면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여러 농가들이 막 너도나도 닭을 키우게 되겠죠. 네. 네. 토끼가 그 여우를 잡아먹는 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예.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이제 닭을 키우면 이제 닭고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개체수가 또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농가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또 닭을 다 뭐 그 폐사시킬 수도 있고. 네. 다른 동물을 이제 키울 네, 수도 있고 아예 접을 수도 있고 네, 망하는 데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닭고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또 너도나도 닭고기 또 입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닭고기가 다시 또 뭐 폭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건데요. 네, 네. 앞에서 벌어졌던 상호작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이런 요 회사의 실적을 보면 네. 한 2, 3년 실적이 좋았다가 또 한 2, 3년 실적이 폭락을 하고 2, 3년 실적이 좋았다가 또 실적이 폭락을 하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나요? 네. 주가도 그래서 회사 같은 거를 보면 거의 20년 동안 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사이클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것도 여기 뭐 월봉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저것도 이 사이클이네. 저 안에서 사이클이 보이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길게 보면 또 이제 네. 박스권으로 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런 경우는 크게 오르지 않는 게 사람들이 네. 이제 이런 사이클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네. 그럼에도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하고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경제가 네. 돌아가는 원리하고 뭐 똑같네요. 우리 인간이라고 사실은 예. 뭐 자연 밖에서 그렇죠. 사는 건 아니니까. 자연의 일부니까. 네.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사이클이 벌어지는 이제 가장 단순한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사이클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네. 무슨 게임을 하는 화면인가요? 네. 혹시 비어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화면에 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맥주 먹는 게임은 아니고 네. 이제 맥주를 유통시키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 뭐 다음 장 보시면은 요 네 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데 예.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네 명의 플레이어가 이제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편의점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이 서울 지역 총판, 네. 또 한 사람이 전국 총판,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공장 네. 이렇게 이제 각 편의점 지역 총판, 전국 총판, 공장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맥주를 주문받고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게임이 비어 게임인데요. 이게 1950년대 예. MIT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오. 이제 뭐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MIT에서 50년대 개발한 게임인데 이 게임의 목적은 하여튼 이제 소비자가 와서 맥주를 주문할 때 예. 이 소비자한테 맥주를 잘 공급해 주는 거 예. 이게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게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각각이 맥주를 8박스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네. 네. 맥주를 8박스씩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편의점한테 주문을 내고 네. 편의점은 총판한테 그다음에 지역 총판은 전국 총판한테 전국 총판은 공장한테 이렇게 이제 주문을 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문을 낸다고 곧바로 주문이 접수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네, 한 2주씩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내가 주문 내면 하여튼 2주 후에 그 주문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공장에서 이제 맥주 만들어서 총판한테 주고 전국 총판한테 주고 전국 총판이 물건 받아서 또 지역 총판한테 주고 이렇게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데요. 네. 이 배송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곧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도 네, 그렇고 트럭킹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요 배송하는데도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배송 중인 물품들이 있죠. 배송 중인 물품들이 이제 재고로 그렇게 놓여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은 소비자가 이제 맥주를 주문을 할 때 하여튼 이제 이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가 주문한 거를 곧바로 이제 주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못 주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 2달러 정도 벌금을 내게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소비자한테 물건을 잘 주기 위해서 재고를 네. 많이 가지게 되면 네, 네, 네. 그 재고에 대해서도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페널티가 어디가 더 크냐 하면 재고보다 소비자가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예. 못 줄 때 그걸 이제 백로그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렇게 백로그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더 큽니다. 주문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할 때. 네. 사실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데요. 그렇죠. 차라리 재고에 있는 게 낫죠. 못 네. 파는 것보다는. 네. 제 친구도 이제 뭐 그 재과 쪽에 일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편의점에다가 물건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네. 못 줄 때 그때 굉장히 크게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그렇죠, 걸 좀, 그렇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이제 소비자가 처음에 예.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네 박스 주문을 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소비자가 네 박스를 주문을 하면 편의점에서 또 이제 총판 그 지역 총판에다 네 박스를 주문을 하고 예. 지역 총판에서도 전국 총판에다가 네 박스를 주문을 하고 네. 전국 총판도 공장에다 네 박스 주문하고 네. 이제 주문 받으면 이제 또 네 박스 만들어서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처음에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소비자가 8박스로 주문을 올립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네 박스에서 8박스로 주문을 올리는데 네. 이제 그러면 편의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주문이 늘었네? 뭐 무슨 일이지? 뭐 나도 8박스를 주문해야 되겠다 하고 네. 8박스를 주문하는데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또 8박스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편의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고가 이제 떨어지게 떨어지죠. 됩니다. 예, 기존에 8박스 가지고 있었는데 8박스를 다 줘버리고 나면 이제 재고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아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12박스 이렇게 주문을 내게 됩니다. 아 미리. 네. 네. 아니 일단 뭐 재고가 떨어졌으니까요. 재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또 재고 채워놔야 될 네. 것도 있고 또 수요도 막 네. 예측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가 또 8박스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은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제는 완전히 백로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달라고 했는데 이제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까 네. 백로그가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한 16박스를 주문하게 됩니다. 땡겨오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강남 총판, 이 지역 총판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4박스가 주문 올 때는 그냥 4박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네, 네, 네. 갑자기 어느 순간 8박스 주문이 들어오죠. 아하. 그러면 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네. 이제 처음에는 뭐 8박스 뭐 여기도 주문을 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12박스로 주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큰일 났다. 이제 강남 총판도 백로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강남 총판은 한 16박스를 주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편의점이 16박스를 주문하게 되면 수요가 계속 커지니까 아, 큰일 났다 해서 이제 강남 총판은 한 20박스를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국 총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박스, 8박스 하다가 강남 총판이 16박스를 주문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해서 한 20박스 주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30박스 주문하게 되고 이렇게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아하. 공장을 풀가동하고 어쩌면 처음엔 있는 재고 갖다 팔아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냥 공장 가동률을 확 올리게 되는 네. 어쩌면 공장을 증설할 수도 증설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이거 갑자기 네. 허니버터칩이 생각나지?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편의점이나 강남 총판, 전국 총판 각자 백로그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순재고가 재고에서 백로그를 뺀 건데요. 보시면 이제 0 이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백로그가 그러네요.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강남 총판, 전국 총판으로 갈수록 더 많은 백로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하여튼 그 주문이 폭발적으로 네.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엄청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네네. 맨 앞단에서 수요는 4박스에서 8박스로 계속 고정된 상태였잖아요. 계속 8박스 늘어났던 거라서 네네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4박스에서 8박스로 늘어난 다음에 계속 이제 8박스로 고정된 건데 이제 공장에서 막 40박스, 50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면 네. 이제 그게 물류의 지체가 됐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재고가 네.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로그가 엄청나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재고가 이렇게 쌓여버리는 네,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공급.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네. 실제로 네. 한 1년 전쯤에 어떤 게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그 단어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막 공급망들이 네. 계속 이제 망가지고 네. 어디는 셧다운하고 막 이러면서 네. 계속 공급이 안 됐던 거고. 네.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네. 똑같은 겁니다. 아. 코로나 때 사람들의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네. 네. 또 리오프닝 되면서 네. 수요가 확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월마트나 이런 데서 막 미친 듯이 주문을 내고 막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하고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막 네.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막 쇼티지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막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뭐 반도체 재고도 엄청나다고 네, 하고 막. 네. 이게 이제 증오 같은 사이클이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벌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네. 요 전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사이클에서 예. 이 쇼티지랑 재고가 왜 생겼는가. 예. 를 생각을 해보면 왜 생겼죠? 유 기자님 보시기에 어찌됐든 그 수요에 대응을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과잉 네. 공급이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로 외부적인 충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 코로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네. 이런 외부적인 충격으로 그 수요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변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수요가 변하긴 했죠. 네 박스를 주문하던 사람이 여덟 박스를 주문했으니까 네. 실제로 변하긴 했지만 이 뒤에 사이클은 그 변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 변화보다도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문을 내면 곧바로 그냥 공장으로 그 주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시간 지체가 있었고요. 또 공장에서 만들면 그 물건이 곧바로 소비자한테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유통상들 거치고 또 이제 배송하는 물류 과정에서도 시간 지체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문하면 한 뭐 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 물건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물건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주문을 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체가 그 쌓이게 되면서 네. 이제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엄청난 재고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상 네. 이런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이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저 하늘에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딱 모니터링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주문을 내는 게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예. 사람들이 지금 물건 달라고 하는데 물건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빨리 주문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또 이런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하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수요 변화가 사이클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그거보다는 그 시스템적으로 전체 구조상으로 이런 진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그런 진폭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더라는 게 이제 요 비어게임의 핵심인데요. 요 비어게임이 언제 개발됐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1950년? 네, 1950년대 개발됐는데요. 70년 전에 네, 만들어진. 70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비어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맥주일 뿐이지 거의 네. 모든 네. 제품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뭐 건설자재도 그렇고 뭐 의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비어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 많은 기업들이 물류도 개선을 하고 있고 뭐 지트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고 뭔가 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네. 방식 SCM도 도입을 하고 있고 예. 예. 뭐 기업들 간에 뭐 전산망도 연결을 해가지고 수요도 예. 좀 잘 파악하도록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7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인간의 행동이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가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예상할 때도 그 추세적 사고를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이렇게 뭐 주문을 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생산 관리를 하는 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면 네. 안 되는. 네. 어떤 세상 모든 일이 예.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봤더니 네. 이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적인 구조, 사람들의 행동에서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은 현실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서갑니다. 어떨 네. 때만 3년도 앞서가고 네. 어떨 때도 후행하기도 하고 10년을 앞서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10년 후 이익을 뭐 다 당겨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예. 주가 고점을 찍은 게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였죠? 작년 네. 상반기였던 작년 1월이었거든요. 예. 예. 2021년 1월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 피크를 쳤는 꼭지를 예. 쳤는데요. 예. 이번 2분기까지 예.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은 계속 좋았습니다. 아하. YOY로 계속 좋았는데 이미 1년 반 전에 주가가 피크를 쳐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또 작년 초 중반에 한참 이야기 나왔던 게 건설 자재들 쇼티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뭐 PHC파일, 철근 뭐 이런 것들 쇼티지 얘기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그 회사들 주가 피크 친 것도 작년 그 초에 다 피크를 찍었고요. 또 의류도 마찬가지로 뭐 한참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거 쇼티지 얘기 나왔던 게 작년 네. 초였는데 그때 이미 피크를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현실의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현실에서의 사이클보다 훨씬 앞서서 사이클이 벌어진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이고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예측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느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주가가 앞선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네, 더 어렵죠. 그냥 산업 사이클만 예상한 것도 사실은 이게 될까 말까인데 네. 그거를 더 막 춤추듯이 앞서나가고 뭐 뒤따라가고 하는 이 주가를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 신문에 언론에 이런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 또는 재고 뭐 재고가 뭐 지금 넘쳐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사실은 그때가 저점이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네. 예, 역으로. 왜냐하면 이 기자분들이 네. 아, 이 기자님께서도 이제 네. 뭐 기자 생활을 해보셨지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냐 하면 이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렇죠.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쓰시게 되거든요. 네. 현실에서 막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보고 이제 뭐 취재해서 기사를 쓰시게 되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일을 막 예상해가지고 기사를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현상이죠, 현상. 네.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될 때 이제 신문에서는 기사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뭐 어떤 악의적이거나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특히 또 네.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아니 쇼티지라는데 물건이 모자란다는데 저쪽에서 수요 측에서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한다는데 근데 왜 주가는 먼저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 주식을 사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류에 빠진 네. 거겠네요. 그거는 이제 이 사이클의 성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아.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항상 선행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요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 거죠. 이거 사이클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네. 그걸 알 수는 있을까요? 네. 이제 사이클이 그게 언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네. 네,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네.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이클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네.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사이클에 네. 사이클입니까? 바닥이 사이클입니까?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데 네.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네.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혹시 우리 하워드 막스 형님은 그런 얘기를 안 쓰셨나요? 책에? 그 하워드 막스도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사이클이 지금이 완전 바닥인지 예. 완전 꼭지인지 아니면 언제쯤 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언제 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지 이걸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워드 막스 형님도 별로 실력 없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네.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0년 주기설 또는 뭐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경기가 뭐 안 좋아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네.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뭐 행성들이 이렇게 십자로 정렬하면 이제 큰일 네. 난다 막 이런 네. 거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클이 벌어진다는 걸 알 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사이클에 대한 태도인데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아. 이런 사이클에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지금 상승의 시작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항상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차트 보고 네. 어, 과거처럼 또 앞으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 사고일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엔 답 없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영화 빅숏을 보셨을지 네.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네.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너무 버블이라서 숏을 쳤잖아요. 네. 근데 그 버블 꺼지는데 3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네. 드럼 엄청 쳤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 네. 닷컴 버블을 사실은 미국 연준이 경고를 했어요. 앨런 그린스펀이 닷컴 버블 3년 전에 네. 이레셔널 이그주버넌스라고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네. 앨런 그린스펀이 닷컴 버블을 경고를 했거든요. 네. 3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근데 한 2, 3년 동안은 시장이 막 앨런 그린스펀을 네. 비웃다가 네. 앨런 그린스펀이 바보 됐죠. 예. 아, 뭐 버블이라고 하는데 뭐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바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3년 후에 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건 아까처럼 네. 정확하게 지금의 사이클이 고점인지 언제 하락할지 사이클이 있다는 건 알아도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네. 버블이 커질 수가 있고 또는 하락이 심해질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예.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항아리에 네. 하얀색 공하고 검은색 공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하얀색 공을 이제 꺼내면 내가 돈을 따는 게임인데 네. 하얀색 공을 꺼내시겠습니까? 모르죠. 네, 네, 모르죠. 내 손이 뭘 잡고 있는지도 네, 나도 모르는데 네, 네. 예. 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하얀색 공이 얼마고 검은색 공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네. 배팅을 할지. 근데 예를 들면 그 항아리 안에 하얀색 공이 한 30%가 들어있고 네. 검은색 공이 70%가 들어있다고 하면 예. 하얀색 공을 꺼냈을 때 내가 돈을 따는 게임이면 그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주저하게 되죠. 네, 그럼 네. 해서는 안 되죠. 네. 꺼낼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얀색 공이 한 7, 80%가 들어가 있고 네. 검은색 공이 20, 30%라면 네. 흰색 공을 꺼내면 내가 돈 따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흰색 공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네. 저 같으면 네. 한다고 하죠. 네,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흰색 공을 꺼내면 100% 돈을 딸지 안 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앨런 그린스펀이나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흰색 공이 80%가 들어있어도 내가 공을 꺼낼 때 얼마든지 까만색 공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유리한 배팅을 했음에도 운이 나빠서 실패를 한 거고 또 흰색 공이 뭐 30%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공을 꺼냈는데 흰색 공을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아서. 네, 그건 이제 내가 성공을 했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한 거지 그런 배팅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 내가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이클의 고점 부근인지 저점 부근인지를 대략 이제 감을 잡아서 네. 지금 이 사이클의 고점 부근이라고 하면 투자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사이클의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정확하게 지금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해서 배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홍진채 대표님하고는 확률적 사고의 힘 그 네.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아 진짜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네.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분포도를 세워놓고 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거기에 네. 뛰어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 지금 이 사이클의 어디쯤일지를 대략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사이클의 네. 좀 하여튼 좀 어깨 부분인지 무릎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예. 대략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답은 그걸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이제 정답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려면 대략적인 감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경제 전문가 분들은 여러 가지 뭐 경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네. 지금이 뭐 꼭지인지 바닥인지 이런 걸 예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결국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지금 어느 무렵인지를 판단하는 거 역시 개별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네.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매일 기업들 공부하고 탐방 가고 이렇게 기업 분석하는 게 제 일인데 예. 공부를 하면 싼 기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시기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막 기업을 찾아도 싸 보이는 기업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싼 기업이 많이 보이는 시기는 사이클의 저점인 거고 네. 뭐 아무리 공부를 해서 기업을 찾아도 싼 기업이 잘 안 보이면 그건 이제 사이클의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을 공부하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싼 기업이 많이 보이는 시기냐 아니면 싼 기업이 잘 안 보이는 시기냐를 결국 따져서 이제 지금이 사이클의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이제 대략 가늠을 해보고 있는데요. 진짜 그 가치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네. 큰 부를 일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지수 한 3천 넘었을 때 그때는 살 주식이 없대요. 네, 네. 근데 주가들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보면은 네. 야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왜 살 주식이 없다는 거야. 근데 비싸대요. 비싸서 네. 못 사겠대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싼 주식이 널려 있다는 거죠. 네. 좀 피를 흘리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작년 뭐 중순 무렵에는 현금 비중이 뭐 한 30%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다 주식을 팔았겠죠. 근데 이제 저 자신도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감이나마 지금이 뭐 천장 부근인지 어깨 부근인지 무릎 부근인지 정도를 감 정도 잡는 그런 수준까지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제 옆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탐욕과 공포. 겁에 질려 있는지. 네. 리스크를 과감하게 테이킹을 하는지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지 네. 뭐 이런 사람 심리도 사이클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옆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사이클의 어느 단계인지 근데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신문에 사람들이 다 주식 코인 다 팔고 뭐 예적금에 가입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 대략 어느 쯤인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저희 영상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투자할 때 아니라고 빨리 지금 주식 다 팔고 예적금으로 네. 돈 옮겨놓으라고 네. 그런 댓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심리는 말 그대로 그냥 최악이죠. 네. 최악인 거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반대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그냥 뭐 근데 무서우니까 겁을 먹는 거죠. 네.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고 네. 천둥번개치면 뭐 옛날 우리 원시 시대 때부터 동굴로 숨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숲을 속에서 뭐 바람 소리만 나도 저게 호랑인지 사자인지 토끼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도망가고자 네. 그게 이제 생존 네. 본능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도 이 생존 본능을 버린다라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솔직히 대표님은 요즘 안 두려우세요? 저는 뭐 투자를 한 20년 해서 네.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네. 코로나도 겪어보고 뭐 다 겪어봐서 네. 그렇게 크게 뭐 도인 네. 도 같으신 분.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여튼 좀 약간 흥분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되는. 네. 야, 그거는 훈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고백 드리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경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쫄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네. 네,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예, 누구나 그랬죠. 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번 겪다 보면 네. 이제 뭐 또 그런 사이클이 돌아왔구나 뭐 이제 이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겪어봐야 돼. 그리고 또 노력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려는 노력을 해봐야죠. 일부러 돈 주고 공포체험 가는 것처럼.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보인다. 지금이 대략적으로 싼 상황인지 네. 비싼 상황인지. 근데 그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안개가 완전히 거친 게 아니라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아. 네. 아까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쵸.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네. 하나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사실 지나간 숫자, 지나간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죠. 네. 미래의 실적을 맞습니다. 바탕으로 네. 밸류에이션을 해서 또 네. 미래의 주가를 맞습니다. 내다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어떨지가 네. 더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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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한 게 서클 오브 컴피턴스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라고 한 게 그게 보이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소한 1, 2년 뒤에 실적이라도 네. 2, 3년 후 실적이 내가 보이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지 그게 안 보이는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네.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물류 비용이 네. 급증했던 기업들 네, 네, 네. 코로나 사태 때 물류 비용이 막 평상시에 비해서 뭐 10배 막 이렇게 급증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언젠가는 그 지속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죠. 꺾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물류 비용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엄청 내려오죠.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완전 박살났다고 하는데 예.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네. 네. 원가가. 네. 하여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지 2, 3년 후에 이 기업 실적이 안 보이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섹터, 모든 기업을 다 잘 알아서 그 기업의 네. 2, 3년 후 실적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산업, 제가 잘 아는 기업, 저 같은 경우 뭐 20년을 투자를 했으니까 네. 아, 이 기업은 이 정도 되면 바닥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그걸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2, 3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또 요즘 시장에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가을 모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네. 엄청 물고 다니거든요, 모기가. 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 종목만 사면 또 물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모기한테 물리는지 종목한테 물리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주식을 사면은 거의 물리는 사람들이 열에 아홉 이상이잖아요. 네. 포트 중에서도 그렇고. 네. 대표님도 솔직히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저도 사면 물리고 시작을 하죠. 네. 안 물리고 시작을 하려면 네. 상승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거 말고는 예. 안 물리는 방법이 없는데 네. 사실은 그 내가 항상 상승장에서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상승 사이클을 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지 네. 뭐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이 뭐 대략 뭐 무릎 근처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앨런 그린스펀이 또는 그 빅숏에서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예측을 했어도 3년 동안 완전히 그 박살 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물릴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면 물론 이제 일부는 사자마자 이제 곧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면 빠지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적당히 물릴 각오도 하고 있어야 네. 되는 거고 네. 내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가 물렸다고 해서 또 바로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는 것도 사실은 맞지를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 대응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이클의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대략이라도 가늠을 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고점일 때는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거고 사이클 저점일 때는 내가 상승 가능성을 놓칠 위험
시점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 그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 돈을 잃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락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될 시기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근데 또 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싸게 팔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 그렇죠.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2020년 3월 그걸 보면 V자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닥에 사야 되겠다.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막 긴가민가 하다가 그 앞에 한 두세 달을 놓쳐버리면 그 수익을 하여튼 큰 수익을 다 놓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일지 정강이일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용기를 낼 때라는 건 분명한 거고 네. 아, 오늘 또 이제 박성진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 오늘 사실 저 하워드 막스 이 책도 봤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책도 봤고 박성진 대표님의 이야기도 이제 지금 들었지만 하워드 막스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 책이 약간 난해한 면도 있고 짧게 써도 되는 거 왜 이렇게 두껍게 쓰셨지? 약간 이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 역시 우리 박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요약이 확실히 됩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